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오늘의 이슈 종목 그리고 ETF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의 등락 현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업종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03% 하락했고 S&P 500은 0.2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43% 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0.7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1.94%, 부동산이 1.3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재가 1.06%, 산업재가 0.8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6.9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장비 업체인 쿠퍼, 고령자 주거시설 리츠인 웰타워, 가전업체인 월풀, 대형 쇼핑몰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 공동주택 전문 리츠인 어파트먼트 인컴 리츠, 그리고 생물제약업체인 리젠시 센터스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가 7.7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의류 유통업체인 갭,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메르선오일, 해충관리 서비스 업체인 롤린스, 독립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 소프트웨어 업체인 로퍼 테크놀로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GPU 및 CPU 업체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 그리고 의류 업체인 테피스트리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들 종목은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대형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이 1.62%, 마이크로소프트가 0.66%, 아마존닷컴이 1.44% 상승했고요. 알파벳이 0.56%, 페이스북이 0.22%, 테슬라가 0.58%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팀 쿡이 장 시작 전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인종차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작년 상반기에 전기차 스타트업인 카누와 협상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카누는 오늘 시장에서 13.6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별 이슈가 없었고요. 아마존닷컴은 연말 쇼핑 시즌 동안에 리테일 부문의 전자상거래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는 보도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은 하위 유튜브가 트럼프 대통령의 채널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코웬이 광고주 설문조사 결과 동사의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 상승을 전망하면서 동사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30에서 $3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베징가가 동사의 인도 사업 개시가 가까워졌다고 분석했고요. 또 애플의 전기차 관련 보도에 따라서 장중에 2% 가까이 하락했다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기차 업종의 주가 흐름도 다양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카누는 13.64% 상승했고요. 니콜라가 7.1%, 피스커가 2.63%, 로즈타운 모터스가 1.4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캔디
테크놀로지가 5.18% 하락했고 샤오펑이 4.86% 하락했고 또 리오토는 3.27% 바이두는 1.05%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니오는 0.18%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들 빅6들의 장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장마감 후에 0.3%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9%, 아마존닷컴은 0.19%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0.48% 하락했고 테슬라도 1.32%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0.2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오늘 6.9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TC이고요. 현재 CEO인 맙스완이 2월에 사임하고 VMware의 CEO인 팻 겔싱어가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여향인데요. 현재 CEO 취임 후에 성장성 하락이 지속된 가운데 CFO 출신의 CEO 취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한때 13%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7%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CEO를 잃게 된 VMware는 오늘 6.79%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장마감 후에도 0.09%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는 오늘 7.7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TI이고요. 에너지 사업 부문인 테크닙 에너지를 분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여향인데요. 무디스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유가 약세와 함께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른 에너지 기업들도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메르슨 오일이 4.17% 하락했고 노블에너지가 4.06% 하락했으며 아파치가 3.9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크닙 FMC는 대신에 장마감 후에 1.18% 반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및 전자제품 소매유통업체입니다. 게임스탑이 오늘 57.39%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ME인데요. 반려동물 전자상거래 업체죠. 추위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 CEO인 라이언 코엔이 동사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더불어서 연준의 오늘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는데요. 소비 지출이 혼재를 보였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의류업체들은 동일한 그 리테일 업종 중에 의류업체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갭이 오늘 4.59% 하락했고요. PVH가 3.63% 하락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장마감 후에도 4.46%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핀테크 업체인 업범홀딩스가 무려 98.4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FRM이고요.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대상으로 할부 금융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오늘 상장 후에 첫 거래일인데요. 공모가가 $49였는데 무려 98%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업펌홀딩스의 2,030만 주를 보유 중인 대주주죠. 쇼피파이도 오늘 0.9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장한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최대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의 프랜차이즈 게임 개발 업체인 모터스포츠 게이밍 US가 오늘 상장 후 75% 급등 마감했습니다. 모터스포츠 게이밍 US의 공모가는 $20였고요. 업범홀딩스는 오늘 장마감 후에도 2.63%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죠. 에어비앤비가 오늘 5.72%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주간 동안 워싱턴 DC 지역의 모든 숙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상장했고요. 또 그 전날 2020년 12월 9일 상장했던 미국 1위 음식 배달 업체인 도어대시도 오늘 3.13% 상승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일본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장마감 후에 0.01% 추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타이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T이고요. 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88개의 중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52조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용자산은 60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TSMC로 23.09%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에 투자하는 ETF죠. 유틸리티스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 알파벳 세 글자 XLU이고요. 1.97% 상승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29개의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6억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넥스트에라 에너지로 18.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투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3.72%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3개의 대마초와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2억 9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프리아로 9.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J는 장마감 후에 0.05% 추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마감 후에 주요 종목의 등락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복합화학업체인 FMC가 장마감 후에 무려 5.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3.35% 상승했고요. IT 조사 및 자문 업체인 가트너가 2.9%, 그리고 경량금속 업체인 포맷 에어로스페이스가 2.88%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전문 리츠인 헬스피크 프로퍼티스가 오늘 정규장에서는 4% 가까이 상승했지만 마감 후에 2% 하락했고요. 사무실 전문 리츠인 SA 그린 리얼티도 정규 시장에서는 2.5% 가까이 상승한 후 마감 후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자 계측 장비 업체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도 오늘은 정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마감 후에도 1%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공구 업체인 스냅온은 마찬가지로 정규장과 마감 후 시장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1.03% 마감 후 시장에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